안녕하세요. 대박 스페셜의 김보라입니다. 2월의 첫 번째 주말인데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한 주는 강추위와 눈 때문에 어느 때보다 움츠러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말만큼은 즐겁고 따뜻하게 보내시면서 몸도 마음도 활력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박 스페셜을 알차게 준비해봤는데요. 한 주 동안 방송됐었던 대박 플러스 핵심 강의 내용만을 모두 모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성규 팀장, 그리고 장상훈 대표, 하창봉 팀장님의 강의를 모아봤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환상 속의 그대입니다. 네. 아시겠죠?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옛날에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고 참 오랜만에 들으니까 감회가 좀 새롭기도 하네요. 네. 일단은 그 환상 속의 그대라는 주제를 정한 거는 요즘에 뭐 정부에서 많은 규제들을 하죠. 특히나 네. 게임 산업에 대해서요. 네. 좀은 그런 환상을 좀 버리라.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기사를 우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그저께인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가전제품이 이제 전선으로 복잡한 것을 그런 이제 없다. 아마 집에서 주부님들이나 아니면 가전기기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 그거일 겁니다. 어지러진 전선들. 그런 것들 정리하느라고 시간 다 가죠. 청소할 때도 꼭 그런 쪽만 먼지가 쌓이고 되게 청소하기도 힘들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해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최대 2m 거리까지 전선 없이 전력을 송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명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울려서 전력을 그러니까 공간을 울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코일 같은 걸 이용해서 공간을 울리는 방식으로 해서 전력을 말 그대로 충전을 시키는 건데 오늘 제가 좀 놀랄만한 부분들을 한 가지 공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거 저번에 저 첫 번째 시간에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그 NC소프트에서 만드는 그 스프링 노트라는 곳에 물론 저밖에 못 봅니다. 이거는요 제 비밀 공간인데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 나와 보게 되면 기사가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 2011년 5월 13일이라고 돼 있죠. 작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개월 정도 전인가요? 제가 이제 작성한 건데 이때 당시에 기사가 뭐가 나왔었냐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7월께 현실화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때 그러니까 2011년 이게 5월 10일 날 유데일리 기사에서 나온 거를 제가 스크랩 해 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사를 스크랩 해 놓고 이제 코멘트를 다는 거였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뭐를 해 놨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복잡한 전선망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같다라는 말을 코멘트를 일단 달아놨고요. 그래서 전선의 수요가 향후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전신주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건물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한 지역으로 몰리는 인구 밀집 문제. 실제로 발생을 했죠.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물론 이것들이 먼저 현실화되고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 기반 자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점점 인구 밀집 문제가 밀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도 이것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기 보시다시피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2011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 5월 13일 날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놨는데 이게 한 8개월 만에 실제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어제 기사를 보면서 좀 많이 뿌듯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공개 안 한 그런 자료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런 기사들이 실제로 1년 전에 있었다는 거를 기사를 예측하고 있었다는 거 그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이 부분이 현실화되고 계속하게 됐을 때는 첫 번째 기억할 거 우리가 전선주, 전신주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 그리고 전기차가 좀 더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긴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 기사가 좀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스마트 기기가 이거는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스마트폰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귀경 차량이 겹쳤던 설 당일날 뭐 이렇게 이용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그 이동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그런 얘기들을 했을 겁니다. 이 IT 부분이랑 자동차랑 합쳐진다는 얘기 했어요. 이거는 합쳐진 건 아니죠. 합쳐진 건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차가 있고 차가 있는데 그 안에서 누군가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했으면 이게 일종의 그 IT와 자동차의 융합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융합 상태가 돼버린 거고, 물론 직접적인 융합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미 융합돼서 우리의 현실 생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IT와 자동차가 결합한 스마트카의 출현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앞에 얘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전신주 그런 것들 없어지고 공간의 제약 없어지고. 자, 그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걸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많은 환상에 젖어 있어서 현실과 게임 세계를 구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폭력적인 일들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나서서 이런 일들을 막으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좀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우선적으로 결론을 우선 말씀드리면 못 막습니다. 이거요. 게임 산업도 일종에는 과거에는 게임이 일종의 그냥 말 그대로 단순 놀이 문화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제 말 그대로 미디어 컨텐츠 산업의 일종입니다. 산업 자체를 키워야 되는 건데 외국인들의 그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그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는다는 소리나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는 우리 산업 규제하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보면 실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규제를 하면 안 되고 산업을 키워줘야죠. 다만 그 학생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할 때 현실과 말 그대로 게임 세계를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 자체는 이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자, 윈도우 모바일폰 잊어달라고 MS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첫 망고폰, 그러니까 노키아죠. 노키아는 MS와 손잡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루미아 710이라는 지금 버전의 그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사실상 그 윈도우 모바일폰, 그러니까 윈도우폰이라고 불렸던 것, 그 체제가 제대로 안 됐죠. 왜 그랬냐면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컨텐츠였습니다. 컨텐츠였어요. 그런데 MS가 지금 다시 노키아와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올라오게 되냐면, 자, 우선적으로 MS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MS라는 기업이, 제가 일단 아까 게임 얘기 나왔으니까 자 게임을 들어볼게요. MS,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게임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자, 엑스박스 360이 있는데 MS가 게임 플랫폼 산업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1위고 이런 분야에서 만약에 윈도우 모바일 폰,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루미아, 노키아 이 부분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MS의 성장성은 상당히 지금보다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랄게요. 일단 MS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윈도우 플랫폼 아시죠? 지금 우리가 PC로 쓰는 것도 다 윈도우 플랫폼인데, 사실 그 스마트폰 쓰면서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저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 중에도 일을 하지만 이동 중에 일을 할 때 가장 불편한 게 MS 워드라든지, 그러니까 MS 오피스 프로그램 자체를 쓸 수 없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MS에서 윈도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모바일 폰을 만들게 되면 아까 그 루미아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도 그런 어떤 사무적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제휴가 많이 되죠.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마 이거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케이블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지상파와의 그 불협화음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물론 우리 일반 그 소비자들이 많이 좀 피해는 입었지만, 이거는 웹 TV 시장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웹 TV 시장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것도 그냥 스마트 TV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VOD 스트리밍 상황을 선장한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지상파들이 그 케이블에게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을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VOD 그리고 DVD 전문 그 렌탈 업체가 있는데요. 콘텐츠가 여기가 워낙 많으니까 MS, 뭐 야후, 구글 할 거 없이 전부 다 일로 뛰어듭니다. 아마존 할 거 없이 전부 다 달라 이거죠. 그거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상파들이 특히 MBC가 돈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SBS와 합작해서 공중파 그거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MS가 MBC와 지금은 약간 결렬이 됐지만 MBC와 저런 컨텐츠에 있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었다는 거,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VOD라 스트리밍 산업은 굉장히 성장성이 지금 높다라는 거, 말 그대로 저쪽에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면 과거에 있었던 호주에서 일어났었던 골드러쉬와 지금 같은 현상들이 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인터랙티브, 이제는 한 방향으로 안 됩니다. 쌍방향 소통이 돼야 됩니다. 자, 미래 중심은 게임 산업이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래 IT 산업에 프로그래밍 산업을 영위할 것이다. 바로 어떤 게요? 게임 산업이요. 게임 자체가 프로그래밍이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컨텐츠 모든 것들을 아마 게임 산업이 다시 이쪽 분야로 발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자동차로 들어가는 IT 산업. 이거는 뭐 융합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번에 그 한번 그런 얘기들 했어요. 벨로스터를 이용한 그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서 이게 굉장히 뭐 100만 건 다운로드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들 나오죠. 그걸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건데 이건 반대입니다. 자동차 안으로 IT가 들어가는 거죠. IT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수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왜 수많은 정보가 필요하냐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검색도 해야 되죠. 내비게이션 이용할 때 당연히 정보가 들어가야 되죠.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하드웨어에 하고서 기기가 계속 교체하고서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정보가 계속해서 이제는 더 많은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저장하기 위해서 역시나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실상 그 스트리밍 산업 발전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스트리밍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뭐 어떤 거 유튜브에서 하는 거 볼 때 스트리밍이라고 밑에 뭐 이렇게 로딩 같은 그런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스트리밍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수니까요. 산업 동향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딱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 검색이라는 그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포탈이죠. 포탈 부분은 있어야 되고 게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혹시나 연계되어 있는 제휴산업은 없을까 제휴기업은 없을까라고 했는데 NHN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딱 가지고 있죠. 한 게임이라는 게임 유통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라는 유명한 포털 사이트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쳐지는 기업을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 그대로 NHN 자체가 그렇게 골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NHN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NHN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인터넷 플랫폼 최강자입니다. 우리나라 최강자고요. 대한민국의 구글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역시 대한민국 구글 NHN.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게임과 인터넷 플랫폼을 겸비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우리에서 독보적이라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건설 광고 시장이 이제 70% 점유율입니다. 포화 상태예요. 더 이상 국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가까운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요즘에 진출들 많이 하고 그러죠. 근데 일본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시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광고비 등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선세가 지금 현재는 빠르지 않다라는 거 이 점을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간략하게 그 재무를 보게 되면 일단은 그 나머지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부채 비율, 유동 비율, 그 유보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공간도 부족한 것도 있고 해서 그거는 제가 이제 말로써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PER 구간이 이제 중요한데 14배에서 25배로 움직였습니다. 현재 PER은 22배 수준에 해당하고 있고요. 자, PBR 같은 경우는 3.8배에서 7배 정도 수준인데 현재 PBR이 4배 수준입니다. 보게 되면 PER은 약간의 절반 수준에서 고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평가에 들어가 있는데 뭐가 받치고 있냐면 PBR이 받쳐주고 있어요. 기업이 확장을 하고 마케팅을 할 때 자산가치만 갉아먹지 않으면 사도 됩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사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 고평가라도 사도 돼요. 왜요? 그래서 투자한 비용만큼 마케팅을 드린 만큼 비용이 회수됐을 때는 말 그대로 자산가치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자산가치는 현재 깎이진 않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산가치가 깎이는지 안 깎이는지 확인해야 될 거. 이익이 아니라 자산가치가 깎이는지 안 깎이는지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NHN의 주가를 20만원 선에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원동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BR이 안 깎인다면 투자를 해도 가능한, 지금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간단하게 표를 볼게요. 이거는 네. 제가 이제 NHN의 자료와 그 HMC에서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서 출처는 이제 그쪽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매출액 추이는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률 줄어들고 있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 그 원가 부분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건데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들은 아닙니다. 예.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한 26% 유지한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고요. 사업 부문별 그 연 성장률 추이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검색 광고 수준은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디스플레이 시장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긍정적인 건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 보였던
게임 부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게임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일평균 모바일 검색 매출. 모바일 검색 매출이 그렇게 그 네이버 자체가 크진 않았습니다. 물론 전체 비중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11월 달 2011년 1월부터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을 한번 볼게요. 연결 기준으로 해서 별도의 마케팅 비용 차입니다. 일본 법인 비용에 대한 마케팅 비용들이 네. 상당히 크게 증가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있는 3분기부터 증가해서 그렇게 이익 개선세는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기업에 대해서 역시나 왜냐면 한번 투자해놓고 손실을 크게 보게 되면 회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 매수 차원에서 이제 드리는데 오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물론 그동안 뭐 이렇게 차트를 뭐 열고 그러진 않았지만 이제 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게 뭐 차트를 켠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제가요. 달라질 건 없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와 이거 자 이렇게 추세하다가 꺾였고 뭐 이렇게 선 그리죠. 우리 막 그립니다. 자 여기서 손절하신 분 혹시나 사서 손절하신 분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8배라면 한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20만 원. 요즘만 원 정도 수준인데 지금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부터 조금씩 매수를 해 가도 됩니다. 매수를 해 가셔도 되고요. 사실 아까 그 우리 처음에 했던 거 대한통운이 상승을 하고 사실 대한통운이 상승한 거 단기적으로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 실력이라기보다는 운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 기업에 40% 50% 늘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두 종 한섬하고 대한통운만 잘 가고 나머지 지지부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계좌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매수하지 마시고 역시나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시라는 거. 그 20만 원 이탈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차트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항선이라는 거는 돌파하라고 있는 거고요. 지지선이라는 거는 이탈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한다고 해서 겁내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탈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더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요? 물량을 다 털어버리는 거죠. 물량을 다 털고 해서 받아 올려버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그랬습니다. 60만원대에서 쭉 떨어뜨려 놓고서 지지선 다 뭉개 놓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받아 올리죠. 그러니까 지지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 사실상 크게 상승한 종목들은 지지선을 다 이탈한 다음에 저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지금 구간이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네 제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시장의 특징 중에서 제일 좀 놀라운 것은 역시 대선 관련주들의 꿈틀거림입니다. 그렇죠? 대선 관련주들의 꿈틀거림인데 이런 대선 관련주들이 조금씩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휴식을 좀 취했나 싶지만은 아까 앞서서 드렸듯이 2월 17일까지 정도, 그 정도 안팎입니다. 그 정도 안팎에 아마 금감위에서 대선 관련 종목들의 어떤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 발표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 좀씩 나올 텐데, 뭐 특별한 발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뭐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과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대선 관련 종목들이 많은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런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기간 조정까지 걸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왜 기간 조정을 걸칠까요? 그렇죠? 그냥 낙폭이 나오면 될 텐데 왜 기간 조정을 거칠까요? 그렇죠. 올라가려고. 간단합니다.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죠. 더 가겠다라는 하나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옆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박스권에 서서히 모아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옆으로 박스권 행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 여기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이 좀 나왔는데 대부분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다가 이다음 금감원에서의 어떤 그런 얘기가 강력히 나오면서 조종이 나와주고 옆으로 행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일정한 박스권 행보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점점 이 박스권에서 약간 상향 돌파가 되면서 오늘 드디어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이 끈틀거림을 여러분들이 과연 이 시점에서 한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싹 훑어보자고요. 훑어보고 그리고 또 내일 당장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될 종목 장로드가 말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꿈틀거립니다. 신기하죠? 신기할 거 없어요. 그게 실력이니까.
자, 오늘 안철수가 하한가 갔어요. 자, 한번 봅시다. 한번 종목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안철수 하한가 갔습니다. 장로드 그 고스톱타법에서 짜타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방송을 안 해드렸어요. 예. 짜타기법이 있습니다. 짜타기법이 있는데 짜가. 방송에서 짜가라는 말을 했다가 또 한 번 혼난 적이 있었는데 짜가입니다. 가짜. 그렇죠? 가짜고요. 그리고 하. 하한가입니다. 자, 짜가 하한가 타법이에요. 예. 제가 만든 겁니다. 예. 이거를 가짜 하한가 타법이라고 할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짜가라는 말을 쓰는 것이 여러분들 기억 속에 저는 교수법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교수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것을 이렇게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짜가 하한가 타법, 짜타. 이게 외우기가 조금 더 쉽고 외우기 쉽다라는 것은 결국엔 이해하기가 더 쉽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짜타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짜 하한가 타법이에요. 이 가짜 하한가 타법은 어디서 왔냐고요? 예, 가짜 운봉에서 왔습니다. 가짜 운봉에서 응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일 그 수익을 내고 싶다면 이 시장에서 일반적인 그런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제일 큰 배워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가짜 운봉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짜 운봉이 여러분들을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매수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매수가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 그렇죠? 가짜 운봉을 찾아내는 이유는 매수를 하기 위해서고 매수를 어떻게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가 되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가 되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짜 운봉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중에 응용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짜타 기법이에요. 자, 이거 오늘 안철수가 상승이 나와주고 헤디앵솔디형이 나왔어요. 이렇게 헤디앵솔디형이 나왔습니다. 헤디앵솔디형이라면 산이죠? 산이에요. 헤디앵솔디형 산은 하락 추세 레벨이에요. 하락 추세 레벨이고 중간 여기 중간 저점 레벨을 하향 이탈을 했어요. 그렇죠? 이 중간 저점 레벨을 하향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올라갈 때 여기 12,000원 정도 밑에 부분에서는 강한 저항 레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12,000원 부분에서는 저항 레벨이 강한 생긴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이 안철수 연구소가 하한가가 오늘 가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일 가짜인지 아닌지는 봐야겠죠. 뭐 시장이 무너지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짜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하한가라 하면 이거를 한번 현재가를 한번 볼까요? 현재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현재가를 이렇게 좀 보시면은 여기 현재가를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한가 갔어요. 자, 안철수 연구소 하한가 갔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고 종가 끝난 다음이고요. 하한가 갔어요. 그렇죠? 여기 10만 800원 부분에 매수 잔량이 나옵니다. 이거 10만 800원 부분에 매수 잔량이 나와요. 이거 하한가는 하한가인데 하한가를 나오게 되려면 매도 잔량이 이쪽에 물량이 쌓여 있어야죠. 왼쪽에 물량이 쌓여야 되는데 매수 잔량이 쌓여져 있어. 가짜입니다. 그러면 그 하한가 나왔는데 매수 잔량이 쌓여 있는 종목은 내일 곧바로 다 올라가나요? 곧바로 다 올라갑니까?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요건의 짜타 장로드의 짜타 기법의 요건에 안철수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요건에 충족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요건을 가르쳐 드릴 거고 그 요건에 대해 때는 하한가에서 매수입니다. 종가의 매수예요. 하한가는 쳐다도 보지도 말고, 그쵸? 하한가는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장로드 고스톱타법의 하나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 예외 규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 짜타 기법인데 다만 안철수는 그 예외에 사실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거를 죄송합니다. 예. 이것을 매수 사인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안았습니다만 내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겁니다.
보통 짜다 기법이 이게 종가에 매수가 들어가면요, 그 다음 날에 9%에서 8%까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가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때는 매도해요. 아침에. 하지만 아침에 플러스 2%에서 3% 정도 선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밑꼬리가 나오게 되는데, 보합 근처에 이 보합이라 하면 어저께 매수한 자리가 되겠죠? 종가 매수한 자리. 그렇죠? 이 보합 레벨의 손절 레벨이죠. 맞습니까? 리스크 관리입니다. 대부분 갭상승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하한가가 가짜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한가라 하면 매도 잔량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매수 잔량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한가입니다. 클루넷 또 오늘 여기 밑에 하향이 나왔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클루넷 또 201선 레벨에 딱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요거를 조금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크게 해서 좀 보죠. 요게 201선이에요. 요게 201선입니다. 예, 201선 녹색선이 201선인데 여기 지지를 나왔어요. 자, 이것도 여기 중간 저점 레벨 이 라인선을 하향 이탈을 합니다. 이 라인선에서 옆으로 행보가 나오다가 하향 이탈을 했어요. 요거. 자, 기준 라인. 기준선. 일명 저점. 예를 들어 저점 이탈 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준 라인 이탈 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관심. 어쩔 때 관심 가지라고 그랬죠? 이탈한 다음에 계속 떨어지는데 관심 가질 필요는 없죠? 일정한 하락 후에 지지를 받고서 옆으로 박스권 행보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관심이다. 왜? 왜냐면 기준 라인을 이탈했으면 죽어야지. 더 밑을 파야죠. 그런데 파지 않고 옆으로 행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놈들이 나중에 기준 라인을 상향 돌파할 때는 빠른 상승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요거. 그쵸? 요거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죠? 여러분 충분히 적으셨습니까? 적으셔야 돼요, 이런 거. 기준 라인 이탈 시 관심. 전저점 이탈 시 관심. 그리고 전저점 상향 돌파 시 매수. 급등이 나옵니다. 그쵸? 대부분이 급등이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 오늘 다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이 클루넷도 어느 정도 이평선이라는 지지 포지션 레벨에 들어왔다라는 거. 대신 거래량이 조금 많이 왔지만 그렇게 큰 거래량이 아니죠. 밑에 보세요. 밑에 현재 시각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음봉이 나올 때 파란색, 빨간, 양봉이 나올 때 빨간색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매직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매직 관계를. 그렇죠? 매직 관계. 자, 보통 우리가 상승이 나올 때는 보통 양봉이 나오죠. 양봉이 나올 때 대량 거래량이 나오고, 상승이 나온다면 조종이 나옵니다. 조종이 나올 때, 조종인 음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별로 없이 떨어지는 거. 이거를 매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집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종목들은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납포가드 캐치법 3일째 조종이 나오는 날 저점 매수다. 오늘 또 이거 말고 성룡 관전 투자도 있었는데, 이거는 대선 관련주는 아니지만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죠. 이것도 오늘 하한가 갔어요. 하한가 갔습니다. 아까 안철수 하한가 갔는데, 이것도 그거에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보시면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딱 이거 보면 뭐 느끼, 차트 한번 보세요. 차트 보시면은 뭐가 제일 많이 떠오릅니까?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아, 이 종목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뭐야? 딱 오는 느낌. 그게 뭐죠? 거래량이죠, 거래량. 이 밑에. 여기 밑에 거래량. 그렇죠? 거래량. 여기. 일주일하게 엄청난 거래량. 이 거래량이 나온 캔들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캔들은 지지와 저항을 나타낸다. 여기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런 어떤 그 상 지지가 나와 있던 이 레벨선에서 옆으로 협디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빨간 선이 더 많아요. 이 빨간 거와 파란 거를 좀 보세요. 그죠? 빨간 거 양봉일 때 빨간 거고 음봉일 때 파란 거랬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매집이 더 많았어요. 그쵸?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도 현재 그걸 볼까요? 어디 갔나요? 지금 현재. 네. 보셨습니까? 여기? 매수가가? 하한가인데 가짜 한가예요. 그쵸? 하한가인데 가짜 한가입니다. 보셨죠? 아까 설명해 드렸죠? 이거 태양광 관련돼서
내일 혹시 이 종목에 관심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요 성윤 간전 투자 내일 아침에 만약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이 종목은 2,300원이 기준 라인입니다. 그래서 시가가 2,300원 바로 윗부분 그것도 너무 많이 벌어지면 안 돼요. 이 기준 라인에서 적어도 2% 안팎이 돼야 되는 거예요. 2% 안팎에서만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2% 안팎에서만 매수가 들어가셨다가 그렇죠? 매수가 들어가셨다가 만약 2,300원 이탈이 됐을 때는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손절가가 약 2% 정도 미만이 되죠. 밑꼬리, 그러니까 시가가 나온 다음에 시가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밑꼬리가 나올 거예요. 그 밑꼬리가 보합 근처. 내일은 보합이 2,300원이에요. 그렇죠? 2,300원 근처에서 매수 포지션을 쫙 깔아놔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가면 홀딩하는 거고 2,300원 하향 이탈하면 2,300원 바로 밑부분 2,290원 뭐 그 정도의 스탑로스를 걸어놓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손절이 되는 거고 그럼 손실권은 2% 정도 손실권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이 좀 많이 나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그 추천이 드렸던 것이 지금까지 AMP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여기. 그렇죠? 매수가 들어가. 이거 사실 옛날에 800원 서터부터 들어갔던 거죠. 여기 800원대에 매수가 들어가서 그 다음날 상한가고 그 다음날 고점에서 정확히 매도를 해서 30% 수익을 내고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30% 수익을 내고 전량 매도를 했어요. 이거. 예. 이거 30% 수익을 내고 전량 다 매도를 했는데 이러다가 다시 한번 쭉쭉쭉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또 계속 매수 사인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12월 달 초서부터 매수 사인을 드렸고 또 조정이나 또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운 좋게 상한가가 또 몇 방 나왔습니다. 그렇죠? 몇 방 좀 나왔었고 2,000원 정도 부근에서 전량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AMP가 가치가 있어서 아니면 차트가 이뻐서 이 종목을 매수했겠습니까? 물론 차트적으로는 이뻤어요. 네, 차트적으로 당연히 21선 지지를 줬죠. 꽈배기 모양 만들면서 정배열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배열이었고 뭐 그런 것들 따지면은 또 그렇게 하지만은 이거 제가 이 종목을 매수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문재인 관련된 종목이라는 거였죠. 또한 대선 관련주가 1,000억 미만으로 내려간 종목들은 거의 없어요. 시가총액이. 그런데 이거는 2,400원이 가야지만 지금 얼마야? 1,800원인데 2,400원 가야지만 600억이야. 아직 더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매수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AMP가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2,400원이 가야지 6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더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상승이 나와서 매도 포지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헤드형 솔드형의 모습을 최근에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만들기 시작하면 역헤드형 솔드형은 뭐죠? 상승 트렌드죠? 예, 상승 트렌드입니다. 역헤드형 솔드형은 상승 트렌드. 오, 딱 좋다. 예. 자, 상승 트렌드죠? 이거? 예, 상승 트렌드입니다. 다만 이번 주 금요일쯤 안팎으로 해서 유상증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갖고 계신 분 주의하라고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상한가 간다고 너무나 하지 마시고. 다만 오늘 차트적으로 분석만 본다면은 거래량이 이뻤어요. 아랫도리도 보라고 그랬죠? 항상 위만 보지 말고 아랫도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아셨죠? 또 그 2월 5일서부터 치매관리법 그리고 고령화 사회 기본법이 실행이 됩니다. 아까 그래서 바이오 그 스페이스 같은 경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치매관리법에 대응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서부터 실행이 돼요. 그것들 한번 그 전에 약간 바짝 상승 나 그 전에 한번 상승이 나왔으니까 상승 한번 나와주는지요. 뭐 그 정도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에 종목들 몇 개 종목들 나열했는데 그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내일 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는 제가 처음부터 다 만들겠습니다.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간단합니다. 하나의 점, 모든 뭐 우주가 그런 것처럼 첫 개 네 개의 점이 하나의 차트를 만들겠죠. 네 개의 점이라는 건 뭐죠? 예, 어떤 시장이 형성되고 나면 가장 먼저 그게 양봉일지 음종일지를 결정하는 시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날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았던 고점이 아니죠? 고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낮았던 저가가 있고 그리고 오늘 내가 얼마를 벌었나 평가할 수 있는 종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차트는 크게 네 개의 층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캔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알다시피 오늘보다 아침보다 오른 것을 양봉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 잘 기억하세요. 아침부터 오른 게 양봉, 그리고 내리면 음봉, 잘 아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른 것 같기도 하고 내린 것 같기도 하다. 아, 모르겠다. 이는 도지입니다. 도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요 원리를 잘 아시면 돼요. 이거를 차트라는 걸 너무 책으로 배우지 마십시오. 세워도 서점이 가까워서 자주 가는데 책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배워봤자 나중에 그 시장 볼 때는 접목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차라리 제가 가장 눈높이에 맞춰서 배워드리는데 절대 앞으로는 차트를 책으로 배우지 말고 눈으로 그리고 힘으로 느낌으로 배우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느낌이죠. 잘 보시면은 요거를 그냥 책으로 보면 나중에 보면은 그 차익골을 못 만듭니다. 왜? 책엔 이렇게 나와요. 양봉. 예, 빨간색 아닙니까? 예, 빨간색 양봉은, 아,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나면 양봉이더라. 자, 책 이야기는 잠깐 같이 해볼까요? 그리고 음봉. 뭐니?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것을 음봉이라 그러더라. 예, 제가 고가와 저가는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점이 모여서 하나의 차트가 완성이 됩니다. 요런 거는 점이 네 개 있는데 요거는 보기 저렇고 이렇게 해둔 거죠. 원래 선차트는 요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있고, 아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다. 분명히 아침에는 잠깐 돈을 좀 벌었던 것 같은데 또 정신문고 갔더니 잠깐 손실이 났다가 LH 제자리네. 요거 이제 도찌라 그러죠. 자, 근데 이거는 이거를 만약에 시장에서 딱 보라 그러면은 분명히 알겠는데 대부분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개인 전업 투자가 분들은 실제적으로 요거를 차트를 계속 보면서 하고 있지만은 텔레비전을 보신다든지 업무를 보다가 어떤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도화지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는 항상 그리고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가 그냥 누가 딱 퀴즈를 냅니다. 시가 100만원, 고가 105만원, 저가 99만원, 종가 뭐 97만원이면 차트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5초만에 그리라 그러면 못 그립니다. 왜? 책으로 배웠지 거기에서 어떻게 생성 원리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양봉이라도 실제적으로 지금은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거는 종가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종가에 끝난 건데 가장 여기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다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가장 간단한 여기까지 가는 코스는 가장 빠른 코스는 시작해서 올랐다가 급락했다가 빠지는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가 있다가 요까지 요 닿지 않고 저가까지 갔다가 이까지 왔다가 이까지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이런 차트를 놓고 이것을 일반적인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간다면 이 종목의 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차트를 책으로 배우지 말고 앞으로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양음 도지를 배우더라도 어떤 흐름 자체가 힘을 느끼지 못하면 그거는 어떤 차트를 만들어내는 세력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고, 자 그러면 심리적으로 양봉이 뭔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냥 항상 앞으로는 차트 딱 그러면은 그림으로 그리지 말고 마음으로 그리십시오. 자, 차트 양봉 뭡니까? 그냥 양봉이란 거는 나는 수익이란 소리입니다. 위는 웃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봉은 뭐냐?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니라 이론은 시가보다 높은 걸 양봉이라 그러지만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냥 생각하세요. 양봉 아침부터 올랐으니까 난 수익 중이다. 위너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심리가 있죠? 양봉이니까 뭐 더 사고 싶습니다. 오늘은 발음이 잘 되네요. 더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 못 산 사람들은 미투. 나도 사고 싶습니다. 이것이 양봉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느낍니까? 여유가 있죠. 그래서 양봉은 사실 직관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탄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수익 난에는 기분이 좋고 그리고 조금 수익 났는데 돈을 더 사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수가가 쉽게 들어오는 거 더 사고, 그러니까 더 사고 싶은 거고. 야, 저거 진짜 간다는데. 삼성전자 150만원 간다는데. 나도 따라 붙어볼까. 그래서 이게 양봉이다. 그냥 단순하게 시고 조종이 양봉이 아니라 이게 양봉의 힘이다 말씀드리겠고. 음봉은 뭘까요? 반대로입니다. 대졌습니다. OTL. 여기 애들 쓰는 용어입니다. 좌절금지죠. 제가 이모티콘인데 자빠진 겁니다. 이렇게 툭. 예. 손실 중이다. 아침에 10만원에 샀는데 9만원에 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렇게 음봉이 생성했겠죠. 손실 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팔고 싶다. 왜? 그냥 계속 팔고 싶습니다. 지금도 팔렸는데 팔고 싶은 욕구 강한 거고 거꾸로예요. 또 하나가 나도 팔고 싶답니다. 예.
올라오겠죠. 기다렸는데 안 올라온다고 이제 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봉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쉽게 말해서 시장이 내려가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뭐 요렇게 이렇게 색깔을 칠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화면이라서 그런데 왜 색깔을 칠하냐면 깝깝하다 이겁니다. 그 계속 이쪽으로 위에서 누르는 힘이 강하다를 음봉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십자가는 뭡니까?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제가 다 십자가는 요런 건데 사실은 이거를 원래는 십자가가 아니라 도지라 그럽니다. 도지. 근데 제가 경상도 아니겠습니까? 서울말은 발음을 세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도지라 그럽니다. 원래는 토지라 그랬는데 도지. 예, 도지. 그래서 이건 어떤 심리죠? 본전이다. 예. 그리고 아무 생각 없다. 뭐냐? 오늘 지수 20포인트 올랐는데 멍하다. 이게 도지. 그리고 내일은 올라가겠지. 자,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제가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전략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좋다. 그러면은 어떻게? 양봉에 사고, 아까처럼 양봉은 기분도 좋고 더 사고 싶고 또 뭐죠? 따라 사고 싶으니까 양봉에 사고 아니면 음봉에 팔고 도치. 도치는 잘 모르겠어. 그냥 놀까? 근데 제가 정답을 딱 정답이 아니라 하나 말씀드리죠. 그거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렇게 제가 허리멍텅한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그때 다른데, 그럼 그때그때 기준이 뭔지를 한번 잠깐 보면, 자, 이건 한 가지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전형적인 그때그때 제가 다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언젠데? 자, 추세가 올라가는 쪽 때는 양봉 타법입니다. 뭐? 양봉에 따라 붙어야 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급등주예요. 급등주들은 추세가 상승 아닙니까? 양봉에 사는 겁니다. 아침에 달라붙는 겁니다. 급등주 음봉에 사면 어떻게 되죠? 설거지 작업반에 말리죠. 그리고 박스권은 언제냐? 도째 탑니다. 왜? 박스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손실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고 어중간하단 말이죠. 그때는 양봉이 아니라 도째 사는 거고요. 그리고 추세 반등형. 이는 뭐냐 하면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러는데, 기술적 반등에는 오히려 남들은 다 팔라고 했던 음봉 타법이 들어갑니다. 타법 그러니까 좀 거창한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물론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이 앞에 글자에 추세라는 표현을 썼고요.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썼고 추세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죠? 사실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이 말이 많은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은 자기가 생각하는 투자 기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기대하는 목표 수익률이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뭐 손실 한도율이라 그래야 될까요? 나는 몇 프로까지 할 수 있겠다. 이걸 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이따 캔들을 보겠습니다만은 나는 200개의 캔들을 보겠다. 1분 기준으로. 즉 10달 정도를 보겠다 봤을 때는 그 안에서 이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지금 추세가 상승이면은 그는 추세 상승입니다. 예? 200개 캔들 중에서 만약 50개를 보는 사람은 갑자기 추세 상승형이 추세 반등형으로 캔들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서 잠깐 안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세 상승형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지금 종목을 하기보다는 뭐 가장 좋은 급등주는 대부분이 많고 종합주가지수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뭘까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죠.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좀 전에 추세라든지 박스권이라든지 이런 거 표현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투자 기간, 투자 수익률, 손실률에 대해서 정한다 그랬죠. 그거는 차트에서 뭡니까? 예, 봉의 개수 갠들이죠. 저는 지금 125개를 보겠습니다. 즉 125일 동안에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뭐죠? 박스권입니다. 그럴 때는 지금 박스권일 때는 종합주가지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아까 뭐라 했죠? 도지에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너무 이렇게 보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과거 약간 추세 상승했을 때를 보면은 이때가 이제 나옵니다. 조금 이제 크게 보겠는데 실제적으로 이때는 2009년도 한 11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자, 지금은 항상 기관이 이 기관에서만 보는 거니까 요거는 누가 봐도 추세 상승형이죠. 그랬을 때는 언제 사는 거냐고, 약간 양봉에 사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추세 상승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이제 그림 작을 수 있는데 무조건 양봉에 따라 사는 겁니다. 여기도 추세 또 뚫었지 않습니까? 또 양봉 실제적으로 약간 사후적 내용입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상승할 때는 차라리 양봉에 사는 게, 물론 요런 데 사면 좋긴 좋겠죠. 하지만은 이거는 지금 예
어디 갔지? 제가 지금 차트를 이렇게 설정해 놨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때가는 다시 추세를 복귀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승이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이는 위치에서 항상 지금 현재 보이는 위치에서 그게 추세 상승형이면 오히려 그거는 양봉에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너무 이거는 좀 재미가 없으니까 박스권 돌파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 제가 잘 보시면 오늘 6% 올랐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야? 분명히 박스권은 도지에 사라 해놓고는. 그럼 오늘이 아니겠죠? 제가 조금 지난 이야기했지만 어제를 봅니다. 지금 잘 보시면 정확하게 LG화학은 어제까지 현재 보이는 125개의 캔들, 정확하게 8월 2일부터 오늘까지 기관으로 봤을 때는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38만 8천의 박스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어디 눈을 뜨고 봐도 제가 지금 말한 도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밖에 못 보면 앞으로는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자, 잘 보시면 지금 현재는 누가 봐도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박스권에서는 도지를 사라 그랬습니다. 그럼 도지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이 7개를 다 합쳐버리면 뭐가 될까요? 여기서 차트의 생성 원리를 그대로 익히시면 됩니다. 별거 아닌 같지만은 이 차트를 다 합치게 되면은 조금 전에 하나의 도지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고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주봉에서 보면 어제 차트가 실제적으로 도지 정도가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봉이니까 어제 요 정도 있었겠죠. 그래서 주봉에서 본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박스권에 있을 때는 차라리 도지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좀 조금 늦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앞으로 어떨 것 같냐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떨 것 같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알 수는 없어요. 네. 현재 상태에서 얘는 또 하나의 박스권 중간에 밖에 없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왜? 사전에 저희가 약속을 하기를 보이는 캔들의 개수 125개의 캔들 중에서 가장 거기서 추세를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얘는 실제적으로 다시 45만원에 대한 중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 맡기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엔트리 포인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고, 물론 이거야 확장형이 바로 오늘 가장 많이 오른 LG전자로 이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LG 그 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은 요 정도 위치에 있다가 오늘 정도 위치가 됩니다. 어제 정도가 되겠죠. 박스를 상단을 돌파해서 지금 LG화학은 요 정도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것이 박스권 돌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박스권보다 더 싸게 사고 싶은 것이 어떤 그 제가 아까 음봉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실제적으로 음봉에 사라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잘 보시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요까지는 제가 아무리 빠빠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이걸 선호합니다. 근데 조식이 빠질 때는 금호석유는 실제적으로 16만 1000원에 대해서 하나의 박스권을 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월 16일 날 증권사 보고서가 나옵니다.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예, 안 좋을 것이 좋아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다시 올라왔죠. 근데 여기서 아 그러면은 지나놓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때 사라고? 아니요. 제가 잘 말씀드리면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10만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맥락은 이때 양봉에 사는 것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올라왔습니다만은 밑에서 올라올 때는 철저하게 이 파란색에 사는 겁니다. 요렇게 산다는 것이고, 지금은 다시 박스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박스권 들어왔을 때는 이런 양봉보다는 실제적으로 도지에 사는 것이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감으로 안 올 수가 있는데 머릿속에 그냥 기억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장이 그가 보는 어떤 캔들에서 상승형으로 갈 때는 차라리 양봉에 붙어라. 급등주 상따 매매처럼. 그리고 박스권에 있을 때는 뭐라 그랬죠? 일봉만 보지 말고 일봉을 주봉으로 봐가지고 그 봉이 도지가 나왔을 때는 실제적으로 매수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도지에 들어갔던 그 힘 자체는 추세가 바뀌었을 때 하나의 양봉탑이 먹힐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업봉일 때는 실제 하락 추세에 있을 때 기술적 반등은 쭉 빠졌다가 올라온다고 T자 올라온다고 양봉 매수를 하지 말고 오히려 애들이 패댕이를 치는 즉 음봉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정확한 신호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의 강의를 모두 만나봤는데요. 여러분 유익한 시간 보내셨나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남은 주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